네오컬처 테크놀로지 동아리인가요? 어 맞는데. 아, 아 누구세요? 네, 아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창과 슈타고라. 아 안무만 있는데.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난 여기 회장 문태일이라고 해. 어 무실세 지성. 왜 왜 왔어 여기? 저희 뭔데? 뭐지? 아, 저희 소개서입니다. 아 들어오고 싶어서. 아, 예. 아 예. 들어오고 싶어서 왔구나. 어 이름. 어 잠깐 이게 누구야? 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 잠깐만. 뭘 가지고 온 거야? 이거 컨셉. 오케이 컨셉. 이름 쇼타로. 나이가 스물 만 열아홉 공동영생. 성찬. 이름은 성찬. 어 성찬이구나. 합격. 어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바로 합격하긴 좀 그러니까 네. 좀 뭐 더 대화를 나눠보자고. 맞아요. 네. 쇼타로와 네. 성찬 후배님께서 이제 가입하고 싶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혹시 어. 인사요? 오. 그치 정답에 인사지 바로. 첫 이제 첫 인상을 잘 보이려면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좀 한번 한 명씩 해볼까? NCT식 인사. 응. 오케이. 파이팅. 인사는 열정이 심장에서 나와야 돼. To the world. 여기는 시리.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한번 이거 해볼래? 몇 도야? 89.5도거든. 아, 89. 살짝 0.5도 올리고 좀 아, 손가락은 약간 아련하게. To the world. 여기는 시리. 이제 조금 감안하긴 한데. 쇼타로. 이제 한번 해야지. 네. 아, 후배님. To the world. 여기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오, 이거 귀여운 뭐라 그래? 진영아 어떻게 합격해? 이거는 약간 딩동 가지만. 딩동. 네, 딩동. 아직 딩동이야. 바로 한 번만 다시. 네. 뜯어봐. 여기 NCT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네. 목소리부터 크게. 크게. 어. 뜯어봐. 여기 NCT 괜찮아. 알려줘. 아, 알려줘. 89점 몇 도 했지 지성아? 89.5도에서 0.5도 올리고 그냥 아련하게 약간 90도와 89.9도의 그 사이 아, 각도를 좀 잡아줘. 네 같이 있어요네. 투더 월 여기 NCT 잠깐만 아 잠깐만 어떻게 할까요? 박자부터 다르다고. 아, 네. 우선 목소리 크게 1번 얘기했지. 네. 두 번째 이제 박자가 투더 월 여긴 N NCT 이거라고. 아, NCT. 아, 한번 제가 한번 선배님들 제가 조수가 한번. 네, 선배님. 지성아 좀 네. 보여줘 봐. 네. 이렇게 좀 또 we're again NCT. 아. 요 아련함. 네. 어. 스웩이 또 있거든. 이제 네. 하다 보면 멋짐 이런 거 알잖아. 투더 월 여기 NCT. 그렇죠. 이게 완전 효과적이고 어. 이게 효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아.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고 쇼타로 두 번째로. 네, 저부터 보겠습니다. To the world, 여기는 시리. 아니야. 아, 잠깐만. 아, 틀린 점 알아. 박자. 아, 박자. 여긴 하고 and city.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the world, 여기는 시리.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이 정도. 아, 이상한 나같잖아. 역시 절대 응감. 그럼 쇼타로 한번. 쇼타로. 네. To the world, 여기 and city. 아, 안녕하세요. 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잠깐, 아, 오케이. 오케이. 좀 더 키워 나가자고.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데뷔 전에 한 시간 동안 연습했거든요. 하루에. 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NCT 하면 뭐가 생각나니? 저는 테일이 형이. 아, 좋았어. 좋았어. 아, 그거지. 테일이 형이. 그거 합격. 너는 아, 지성. 뭐. 이미 늦었어. 어 쇼타로는 생각나는 거. 저 네오. 네오. 어, 네오. 네오. 네오하다.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또 이제 중요한 게 NCT 하면. 시그니처 포즈가 있잖아.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아, 쇼타로 알아요? 알아요. 아. 사실 원래 N 포즈가 이걸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다른 게 또 있어. 바로 여러. 형도 이건 잘 모르거든. 보면 손가락에다 이제 피면 교차를 하면서 말면 이렇게 말면 이렇게. 사실 이게 N 이거 다음 신은 또 있어. 이렇게. 오. 어? 신기하니까 오. 기분 좋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아~, 아. 첫 시작. 어, 맞아, 맞아. 어. 잘하는데. 어. 근데 마지막은 약간 나도 왜 이게 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거. 어? 아, 이거지. 형, 이 정도는 조금 신에 비한 너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4차 우리 연습해 나가자고. 네, 4차 연습해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아. 이 시그니처 포즈가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그냥 따로 말이 필요 없거든. 이것만 예, 보면 그냥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봐. 알았지? 아. 가다가. 어? 오~ 이게 우리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말 그대로 시그니처. 그치, 시그니처. 시그니처 포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어, 네. 저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5, 6, 7, 8.
어때 지성아? 아 약간 10점 만점에 9.5점 정도. 오 가까웠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너희들이 네. 표정에서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와야 돼. 그냥 리틀 바운스를 타면서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 리틀 바운스. 액션. 오 느낌인데? 어, 좋아 좋아. 뭐야 뭐야. 오, 오케이. 잠깐만. 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눈빛도 좋았어 진짜. 그거 같아. 우리보다 잘하네. 아 그리고 또 우리를 정말 열렬하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시즌이죠. 오 시즌이는 우리가 이제 애칭으로 부르긴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NCT즌이요. 아 좋다로. 아, 맞아, 맞아. 추가 점수 10점. 우리 NCT만의 공식 색이 있어. 어 저 알 것 같아요. 네온? 네? 아, 네온 라임색. 오~, 오 정확히 오~ 틀렸는데 그래. 정확한 명칭은 펄 네오 샴페인. 펄 네오 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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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하트를 쓸 때 빨간 하트 노, 파란 하트 노, 무조건 펄 네오 샴페인 색만 써. 문멍봉 애칭이 뭔지 알아? 이것까지 알면 다 아는 거긴 한데. 문멍봉 땡. 어? 어? 그게 아니야. 나도 그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이게 비슷하거든 이름이. 네모나잖아. 모두 네모로 바꿔야 돼. 문, 멈, 봄. 봄. 미음이 다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우리 이제 우리 문멈봉을 들고 각자 한 명씩 이 영상을 봐줄 시즌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까? 아 제가 이번에 NCT에 새로 합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즌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팬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NCT 형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 시즌 이분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풋풋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시즌이 분들한테 자기를 표현하기 필수로 닉네임이 있어야 돼. 이제 문테일 형이니까 뭐 달테일 이렇게. 난 지성공원. 아 파크. 이해가 빠른데? 아 지성공원. 그게 너희들은 생각한 거 있어? 캐슬. 오. 캐슬 캐슬이네. 성이고. 쇼타로는 하고 싶은 거. 저 그 스달. 수달 닮았다고 들었어요. 오, 닮았다. 아~ 근데 수달 닮았다. 알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가 시즌이하고 소통할 때 SNS를 가장 많이 쓰잖아. 그치.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도 알지? 나만의 시그니처 이모티콘? 지성 선배는 아, 나는 이제 이 햄스터. 햄스터. G성에서 G성. 박G성에서 아, G. 철러 같은 경우에는 좀 시끄러우니까 돌고래가 엄청 걱정이 돼.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캐릭터가 확실히 딱 드러나는 거지. 어때 너희들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캐슬이니까 성 이모티콘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성 이모티콘. 또 닮은 게 사슴? 오 약간 사슴상. 약간 그런 느낌이 나다. 쇼타로는? 그 수달. 아 아까 전에 말했던 아, 수달. 아니면 타로 카드 어때? 아예. 아 타로 카드. 아 타로 카드. 아 맞아. 타로 카드. 팬분들이 계속 뭐 이렇게 막 이모티콘 쓰고 이래가지고 보면서 저게. 아, 뭔가 그런 나의 이모티콘이 되어 있더라고. 아, 저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도 수달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시그니처 텍스트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볼까? 혹시 형은 텍스트가 있나요? 형도 이게 지금 알았어. 나만의 텍스트인 거를 내가 이거를 많이 쓰나 봐 평소에. 네, 눈웃음. 이제 뭐 소통을 SNS로 팬분들하고 많이 하니까 자주 쓰는 텍스트들이 나오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시그니처 텍스트로 또 있어요. 저는 혹시 텍스트. 지성 선배님은 어떤 거? 사실 나는 되게 조금 특별한데 아, 알려줘야 되나 이거? 사실 해시태그를 엄청 많이 써. 계속 써가지고 뭐 지성공원 내 영어 이름이 앤디거든. 그래서 앤디 지성. 앤디? 앤디였어 지성이? 앤디예요. A-N-D-Y? 네 맞아요. 뭐 앤디 지성 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것만 보면 어? 이거 지성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자주 쓰는 건 뭐야? 이모티콘이나 아 뭐 텍스트 같은 거? 기본적으로 물결표를 많이 써요. 너무 뻔한데? 이거 하는 거 말투에서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재민이 형은 나나 이렇게 말하고 해찬이 형은 무조건 뒷말을 약간 길게 말해. 뭐 시즌이 밥 먹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는 숙제. 숙제로 합시다. 아 그럼 이건 숙제로. 숙제로. 알겠습니다.
이거워. 아, 이거 눈빛에서부터 다르거든. 눈치챘어? 딱 올라간다. 어. 뭔가 좀 컨셉이 다르지 않아? 그 발신.